안녕하세요. 시디 니트입니다. 이거는 앵콜스 썸머 니트라는 건데, 저희 카페 회원님이신 뜰레님이 떠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선물해주신 뜰레님, 너무 고마워요. 이거는 가는센존 있잖아요. 제가 보통 가는센존 4가닥으로 감아드리는데, 그거를 4.5mm로 뜨셨다고 해요. 그리고 둘레는 이제 100호로 시작을 하셨네요. 그리고 늘림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늘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는 그냥 메리아스 뜨기로 떠서 일반 코막음 하셨고요. 이제 연결하고 몇단 뜨고 한 세네 단 뜨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코막음 하셨고 밑에 단을 너무 깔끔하게 귀엽게 마무리를 하셨네요. 여기 겉뜨기 4코 하고 안뜨기 2코로 하고 여기 메리아스 뜨기 몇단 떠서 이렇게 살짝 말리게 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무게 재보니까 200g이 좀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센존 두 볼로 이 옷이 나오는데 제가 사이즈가 뭐44 반에서 5? 근데 제가 입었을 때 이렇게 좀 약간 박시한 핏?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길이도 약간 긴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뒤집어서 그 스팀 다림질을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 센존이 차르르한 느낌으로 됐고, 이게 제가 이제 입은 영상을 첨부를 할 건데, 입으면 훨씬 예쁩니다. 이거 센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까슬까슬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환상적으로 나와서 정말 여름에는 이만한 실 없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정말 센존은 최고급 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리고 이게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예뻐서 뜨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5mm 가는센존으로 뜨실 분들은 이거 시작 코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많이 뜨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코를 잡고 메리아스 뜨기를 몇 단을 하고 고무단을 시작을 하셨네요. 어쨌든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렇게 산뜻한 빨간색이 특히 갖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댓글로 마음에 들어 한다고 써주셔서 또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기쁩니다. 이거 옷한벌 뜨기가 사실 되게 정성이 많이 드는데, 선물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쁘게 떠보세요. 감사합니다.